조갈 TV. 처음 오시게 되면은 좁은 듯 하면서 은근하게 넓은 곳입니다. 강가 쪽으로요.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게 구비가 돼 있고요. 또 이쪽에 개수대가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개수대가 있는데 물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개수대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캠핑할 수 있는 강가 옆에서 저쪽에서부터 좋은 공간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일반적인 노지하고 비슷한데 편안한 공간입니다. 보통 다른 캠핑, 노지 캠핑 하는데 보면은 캠핑 금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곳은 잘 놀다 가시라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멋진 곳이네요. 여기가 단풍, 낙엽이 다 져서 그러는데 낙엽 졌을 때는 좀 운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천안시인데요. 아주 좋네요. 이 강가 쪽에 내려오는 길은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가 쪽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곳도 장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려오는 길이고요. 이곳은 강이 그렇게 높지 않는 강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저쪽에 길 건너쪽에서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강가 내려오는 길도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쪽 말고도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이게 내려오는 길이 조금 경사가 가파르니까 카라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오셔야 엉덩방아를 안 칠 것 같습니다. 저쪽 건너편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저쪽에 이제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이쪽 저쪽에 끝부분에 또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에는 조금 푸세식 화장실로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이 강이 좁기 때문에 중간중간 징검다리로 놓여가지고 저쪽 건너에서 캠핑을 하셔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바로 이제 여기서 징검다리로 건너올 수 있게끔 한 세 군데가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와, 오늘 주말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근데 사실 뭐 여기가 뭐 특별하게 뭐 뷰가 멋지진 않는데 일단 편안한 공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또 가깝고요. 우리 캠핑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강가 쪽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죠. 이곳은 척 봐가지고 길 건너쪽, 강가 건너쪽 좌우로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요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쪽에 차박이라 캠핑하실 분, 특히 이제 카라반들은 요런 곳에 가실 때 좀 엉덩방아가 찔 수 있으니까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로 해서 천천히 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것도 바로 이쪽에서 내려가는 길이 주로 있고 쭉 가게 되면 저 끝부분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가림막은
광목으로 돼 있어서 멋있네요. 근데 이게 비 맞으면은 곰팡이가 많이 쓰는 게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좌측 우측으로 캠핑을 하고 계시는데요, 화장실은 우측 쪽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건너가는 데는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도요 알박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 텐트도 이게 쓰러져 있는데요, 알박기 해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박기 안 했으면 참 좋은데 왜 알박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캠핑 하실 때 오셔가지고 그때그때 하시지 왜 이렇게 알박기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카라반도 알박기입니다. 만약에 설사 주인이 온다 해도 가까이 쳐서 문을 못 열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알박기를 안 쳐. 왜 이렇게 알박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화롯대 화목난로 연통이 엄청 높게 올라갔네요. 그리고 지금 건너편은 아스팔트로 깔아 있기 때문에 텐트 팩을 박을 수가 없어서 조금 단점입니다. 캠핑카 카라반은 저쪽에 받치셔도 되고요, 중간중간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어제 밤에 봤는데요, 이곳은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밤에 날씨가 좋으면 별이 초롱초롱 떠 있었습니다. 별이 초롱초롱 떠 있다는 거 참고하셔 가지고 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선택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와, 많이들 오셨네요. 이렇게 중간중간 건너로 화장실 가는 쪽으로 돌다리, 징검다리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건너가시면 됩니다. 와, 이 카라반은 너무 귀여운데요, 아담해 가지고 너무 이쁜데 이분도 카라반을 가지고 알박기네요. 출입문은 이쪽 뒤쪽에 있는데 이렇게 왜 알박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분 카라반도 알박기고요. 제가 이곳에 와 가지고 조금 놀란 것은요, 자, 이 현수막입니다. 광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즐겁게 지내시다가 좋은 추억과 함께 가지고 온 쓰레기도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가면 대부분 캠핑 금지, 이런 지자체에서 뭐 민원 들어가면 캠핑 금지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즐겁게 놀다 가라는 현수막을 보고 좀 감동을 받고요, 꼭 쓰레기도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 현수막 하나 때문에 너무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쓰레기 사시는 지역 봉투 가지고 오셔서 가실 때 꼭 차에 실어 가지고 사시는 곳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저기 잠깐 인터뷰 유튜브 좀 나가도 괜찮겠어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부터 봤는데 이게 쓰레기를 다니시면서 줍는데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동기가 있어요? 아, 저는 작은 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쓰레기 줍는 게 우리가 놀이 차박을 하면서 항상 폐쇄되는 게 많다 보니까 항상 제가 나와가지고 항상 50m 주변은 전부 다 제가 줍고 있습니다. 아, 항상 나올 때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캠핑을 하고 계시는데 뭐 혹시 이런 기회에 뭐 당부 말씀 같은 거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예. 예. 예. 저는 항상 클린 캠핑을 원래 원하고 또 머문 자리 흔적 없이 그런 걸 항상 모토로다가 생각하면서 노지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진짜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안중에서 왔습니다. 아, 안중, 경기도 안중이죠? 네, 평택시 안중. 아, 평택시 안중. 하여튼 뭐 다음에 또 핑 할 때 또 뵙게 되면 제가 소주 한 잔 드릴게요. 소주 예, 예. 드실 줄 아시죠? 예, 예, 잘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지금이라도 소주 한 잔 하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제가 리뷰한 곳이 저쪽 다리, 다리 이름이 더감교입니다. 저기는 더감교 쪽에 만약에 자리가 없으시면은 더감교에서 약간만 올라오시면은 이쪽도 이런 식으로 노지가, 넓은 노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좀 여러 팀이 계셨었는데 오늘은 이제 많이 빠졌네요. 네, 화장실은 저쪽 길 건너 뚝방 위에 화장실이, 푸세식 간이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캠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저쪽 끝까지, 저기 다리 있는 입구까지 상당히 넓으니까요. 여기 이곳에서도 여러 팀이 캠핑이나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강가고요. 자, 지금까지 여기 강덕면에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